안녕하세요, 수지입니다. 제가 드디어 캐나다에 온 지 10년 만에 꿈을 이뤘습니다. 그동안 너무너무너무 가고 싶었던 켈로나 1박 2일 와이너리 투어를 다녀왔는데요. 저의 하늘여행자 수지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고 계신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저는 캐나다에서 파일럿이 되려고 한국에서 온 친구들이 파일럿의 꿈을 이룰 수 있게 돕기 위해서 4년째 함께 그들과 살면서 멘토링을 하고 있어요. 이제는 저의 캐나다 가족이 된 동생들과 좋은 추억을 만들고 싶어서 이번 기회에 큰 맘 먹고 시간을 내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. 그럼 즐겁게 감상해 주시고 여러분도 먼 훗날이 지나서 2023년 여름 하면 꼭 기억에 남을 만한 그런 소중한 추억 만드시길 바랄게요. 그럼 출발! 방금 호프에 도착했고 밥을 먹으러 가겠습니다. 와, 와 예쁘다. 참 멋있죠. 장관이네요. 장관이네요. 아, 슈퍼 사절. 네, 좋았어요. 잠깐 일부러 떼어서 진짜 이거 하나도 안 먹었어. 메리십니다. 저기요, 아미 오빠 뒷목이 목이잖아. 여기는 미션힐 와이너리. 와 진짜 예쁘다. 한 번 더. 한 번 더. 언니 목소리 나와요. 미안. 와인 테이스팅 할 겁니다. 요 크레우스 게이트에서. 예. 예. 크레우스 게이트 와이너입니다. 어, 왜? 마음 많이 드는 거지? 왜 그러세요? 치얼스. 방금 에어비앤비에 도착했습니다. 여기가 우리가 지낼 숙소입니다. 다 가져오는 거야 한꺼번에? 그래 내가 가서 가져올게. 따라라라. 다들 신났어요, 이제 막. 이건, 여기는 게스트? 오! 어디가 방이 제일 큰가요? 마스터가 어딘가? 아니, 다 똑같아요. 다 똑같아? 일부러 에어비앤비 때문에 그렇게. 아, 그리고, 아, 위에가 마스터니까, 사실. 제일 작은 퀸베드가, 이거 킹이다. 이 집의 대박 셀링 포인트는 바로 이 뷰죠. 와. 망고 공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저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. 이제 본격적인 파티를 할 시간. 와. 지니가 꿈은 소세지입니다. 유후. 맛있다. 나 먹어봐요. 아, 갑자기 하나 입에다 좀 넣어줘. 오케이.
민재 출동. 맛있어? 네. 야, 소세지도 맛있다. 약간 매운맛. 아, 네. 좋아요. 이렇게 해서 드디어입니다. 대현이 먹는 거 봐. 에런스야. 치코 치킨. 아, 자랑스러운 치코 치킨.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치코 치킨 로고가 없어서 좀 아쉽다. 진짜 이거 그림이야, 그림. 너무 예쁘잖아. 진짜 오늘 구름까지 완전히 완벽한데? 나 여기 와서 살래.